좀 괜찮지? 욕심내 형. 니나 이거 와꾸 좀 치노. 안녕하세요, 형님.
말 건드는 건 서넘지. 오픈도 코사모 너네 방 없애라. 진심 말 전해주는 애 있는데 거기서 일 터진 거니까 너네가 책임져라. 미친 새끼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바이크 단톡 외에 다른 거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번에는 내가 단톡방 하나 없앴는데 걔네들 되게 착하게 응대를 해줬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되게 고마웠어 걔네들은. 근데 너네는 갑자기 누가 들어와서 제보를 했건 어쨌건 그거 가지고 카페에다 그런 걸 쳐올리고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누구랑 모텔을 가고 뭐라고 그거 내 사생활인데 거기다가 모텔 상호명 이런 것까지 이름 적어가지고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존나 소름 돋던데. 진짜 지각이나 적당히들 해야 진짜. 아 스트레스 존나 받는다 씨발. 모텔 들어가는 사진이랑 다 찍었대. 아, 정신 나갈 것 같다, 진짜. 이제 막 나 장난자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웬만한 거 갖다가는 이제 그냥 눈 하나 깜짝을 안 해. 아 근데 개빡친 게 사진 찍었다 그러는 거랑 뭐 상호명 찍었다 어디에서 몇 시에 언제 들어가는 걸 봤다 이딴 걸로 뭐 대단한 무슨 약점이라도 잡은 것 마냥 그렇게 행동을 한 게 너무 역겹고. 코드 형이네. 그거를 이제 오픈톡 다른 데도 아니고 무슨 인방겔이나 뭐 다른 뭐 커뮤니티도 아니고 오픈톡 통해 갖고 그거를 가지고 이거 얘기해도 되냐고 하면서 존나 당당하게 그 지랄한 것도 개역겹고 그거 말 전해주는 새끼도 역겹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진짜 환장하겠네. 갔다고
근데 그게 뭐 어때서. 참 남사 생활 관심 많네. 우 한심스러운 것들 우코트 무시엔. 미칠 것 같네. 이거 보니까 경찰서 또 가야 되잖아. 니네가 주도했건 안했건 여기서 보고 싶다고 했던 사람이 있고, 니네끼리 뭐 공유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 사람도 있고, 그거 자체가 남의 사생활 사진 찍어다가 그거 갖다가 공유해서 쳐보는 거, 그것도 범죄야. 어? 그것도 범죄라고. 왜 그러냐. 왜 사람 못 살게 굴고 왜 이렇게 사람 소름 끼치게 만들고. 명예훼손에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선식에 넘었네요. 여기서 방송에서 켜갖고 엄한 데다가 허공에다 해명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건 나도 알아. 아는데 아 진짜 이러다 언제 터질 것 같아. 내가 막 너무 억울하고 막 울분 차고 막.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아까 방송을 또 진행을 했어야 됐고 집에 오니까 존나 우울하더라고. 와 이렇게까지 할 그건가? 요즘 오픈톡도 다 잡을 수 있음. 진짜 저런 애들 봐주면 안 된. 난 또 방송 외적으로 또 경찰서를 또 가야 되고 이런 일 해결하러 다니는 것조차도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또 왜 쉬었냐, 또 왜 뭐 경찰서 왜 갔다 왔냐, 뭐 했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 나 진짜 또 경찰서 또 가야 되네. 지긋지긋하다. 오픈 채팅 없어졌어도 그거 다 로고가 남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니들이 뭔데 시청자들 코트 방송 보는데 지장 중이야. 아 짜증나. 오늘 방송 진행 안 하는 건가? 그러면 해야지 할 건 하는데 그냥 좀 지쳐. 입장 바꿔봐. 진짜 리얼 씹광대네. 존나 진짜 리얼 씹광대야. 이런 상황에서 또 오늘 또 이렇게 난 또 해야 되고, 내가 이런 거 가지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그러니까 난 오늘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오늘 또 휘방하겠습니다 하면 또 씨발 나만 또 병신되는 거고 누가 알아주겠어. 그래서 나 방송 대놓고 얘기한 거야. 족같다고 얘기해봐야 뭐
아니야, 방송해야지. 근데 할 건 해야지. 광기 같아 약간. 이제 그냥 이제 좀 뭔가 멘탈을 잡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뭐 웬만하면 이제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거고. 근데 이제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한테 또 감성팔이가 될 수 있는데 존나 힘들어 진짜 솔직히. 지휘관련들 우리 형 건들지 마. 아이고 이제라 고맙다. 담배 하나 갖다 줘라. 지금 날 달래줄 수 있는 건 담배뿐이 없다. 아니야, 해야 돼. 근데 방송할 건 해야지. 그래서 이번에 바이크도 타고 또 휴방을 이틀이나 더 하고 오고 해서 좀 뭐 좀 이기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비워내고 왔는데 나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사람이고 한데. 근데 이제 그런 거 많이 비워냈거든요. 많이 비워냈는데 오늘 이런 일? 이런 거? 그리고 저 뭐 저런 오픈톡방에서 그런 내 사진을 갖다가 남이 찍은 것도 기분 더러운데 그걸 가지고 지들끼리 보고 싶다고 공유해서 봤다는 그 광기도 싫고. 그 중에 한 명은 그래도 그나마 사람 새낀 게 이런 거 여기서 공유하지 말고 보려면은 따로 보던가 해라. 근데 올렸다가 사진 올렸다가 딱 바로 삭제해버렸잖아 저 새끼가. 아 솔직히 전 좀 보고 싶은데 이러면서 지들끼리 뭐 그런 공유하고. 정면 나온 거 코트 오토바이 나온 것도 있음. 땡땡 모텔 1층 주차장님. 자 개새끼다. 죽여버리고 싶다 이 새끼 진짜. 뭐 좀 맞는 그런 바로 사진을 찍을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약간 사상이 미친놈이 아닐까요? 진짜 나쁜 새끼들이다. 이거 아까 수아랑 아까 방송할 때 그때 이제 매니저 민정이가 오빠 이거 이런 글이 카페에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일단 지우고 그냥 대답 안 했었어. 그때부터 이제 막 멘탈 잡고 그때부터 막 그냥 완전 안 좋았지 사실. 에휴 넘어가겠습니다. 야, 그게 맞건 아니건 뭔 상관이야. 임마, 강태 잘했다, 야. 아야.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오늘 방송할 거는 한거 하고 그러고 좀 뭐 푹 자고 일어나면 되겠지. 왜냐면 내가 지금 24시 30분 깨 있으니까. 아니지. 나 어제 몇 시 일어났냐? 어제 12시 일어났어. 아, 그러면은 아직 24시가 안 됐네. 잠 아예 안 잤어. 왜냐면 자면은 진짜 뭔가 대참사가 날 것 같아서. 네. 오늘 방송했다니까? 그러니까 어제 다들 어디까지 봤어?
어디까지 봤어? 나도 근데 사실 내가 되게 대견스러워. 원래 이런 일 있으면 바로 멘탈 나가거나 정신 나가갖고 막 방송에서 존나 쏟아내고 막 그러고 나서 분위기 X같이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방종 때리고 막 장기 휴방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아 씨발 또 경찰서 갖고 이 새끼 또 조져놔야겠다 이 생각만 하고 그냥 예, 이 정도만 풀어내고 그 다음에 또 내 거 하고 이렇게 산다는 게 이게 약간 내가 좀 뭔가 성장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이제 그 폴가이즈를 하다가 X같더라고요. 예. 아니 뭐 미션도 안 걸리고 그런 상황에서 폴가이즈 이거 해봐야 뭐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가지고 하다가 아 나 안 할래 하고 때려쳤어. 그랬더니 막 약속은 약속이잖아 지랄하는 거 알아서, 아 그럼 니들 좀 미션 좀 걸어줘라. 어쨌건 어제 컨텐츠 경매 역캠 섭외해갖고 그 어제 저 뭐야 그 공포게임 멀티 공포게임 X도 재미없던 거 그거 하는 거였는데 엔딩 볼 때까지 한다고 쳐도 이게 진짜 30분 좀 넘게 했는데 시청자들이 재미없어 하는 것도 느껴지고 나나 그 친구도 그 친구 방송에도 내 방해를 어쨌거나 한 거고 뻐꾸기가 날아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된 거니까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재밌는 게임을 나중에 가지고 오면 멀티게임 그때 한번 그 친구랑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한 40분 정도 게임하고 그 게임 끄고 대신 내가 이 폴가이즈를 뭐 해가지고 5등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연장 방송을 했어요. 왜냐면 뭐 수요일도 쉬고 목요일도 쉬고 그랬으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또 폴가이즈는 또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봤을 때는 무조건 풍이 걸려 있어야 폴가이즈는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 오케이 알겠어 이렇게 하고 이제 폴가이즈를 때려치고 아 안되겠다 나 바이크 타러 갈게 그래서 바이크 방송을 했지. 그래가지고 파만장 들렸다가 파만장 들었을 때부터도 사진 찍혔어. 내가 왜 이렇게 사진 찍히지? 폴가이즈 노방 좀 하고 있는 거 존나 웃긴 아니, 존나 웃긴 게 내가 진짜 요즘 사진 많이 찍히네. 에? 파만장 딱 들어서는 순간에서부터도 사진이 찍혔어. 아 근데 이건 기분 나쁘지 않아. 이건 기분 나쁘지 않아. 근데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참견해 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코트님 오늘 수아랑 합방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카롱 형님 아까 일하느라 팬덤을 못했네요. 아이고 카롱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나 진짜 수아 팬분들은 진짜 수아는 팬을 정말 좋은 분들 많이 둔 것 같더라고요. 합방할 때 그렇게 와갖고 수아 기죽지 말라고 이렇게 싸주셨기도 했었고 그래갖고 되게 저 합방하면서 그렇게 스윗하게 고기를 세상에 구워다가 예? 안창살이랑 갈비살이랑 해가지고 탁 잡아서 이렇게 고기 하나하나 다 썰어갖고 예? 고기 잘 구워갖고 잘 먹이고 예? 예? 육회도 시켜다가 육회도 잘 먹이고 예? 밥에다가 된장찌개 잘 먹이고 예? 그리고 이제 주차장에서 이제 차 타고 가는 모습 다 보고 예? 그러고 저기 했습니다. 아 제가 좀 더 도움이 됐으면 했는데 나중에 내가 얘기했어요. 나중에 뭐 그런 거 좀 재밌는 컨텐츠나 혹시라도 뭐 그런 거 있으면은 그때 수아 초대해갖고 같이 방송하기로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진짜 고기 맛있었다고요. 예 수아한테도 좀 좋은 추억이었으면 좋겠네요. 합방을 하긴 했었는데 좀 되게 실망스러운 합방이 많았었나봐요. 근데 제 팬들이 많이 안 갔을 것 같긴 해요. 생방송할 때 왜냐면 애들이 너무 재미충이라서 역캠 방송 막 이런 걸 못 봐요. 정적인 그런 방송을. 예 형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꼭 이제 또 같이 합방하게 되면은 그땐 좀 더 재밌게 하고 서로 좀 더 제가 좀 도움이 더 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팬분들 둔 이런 BJ랑 합방을 하면은 저도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파만장 갔다가 사진 찍혔어. 파만장 들어선 순간에서도 사진 찍혔어.
근데 잘 찍혀서 좋았어. 젤리로 바겔 아저씨가 보내주더라고. 님 사진 찍혔음 이래갖고 어? 뭐야? 보니까 파만장 갔을 때 들어설 때 이제 사진 찍혔더라고. 이제 그러고 나서 파만장 좀 쉬다가 거기서 이제 그 파주에 억부인 국수집이라고 있어. 국수집 존나 맛있게 하는 데가 있어. 여름은 이제 여름 특선 빙수 국수. 어쨌건 이제 뭐 저녁부터 이제 새벽 이제 끝나고 아침까지 이렇게 계속 이 시청자 수 그대로 유지해갖고 가니까는 이제 도착하고 나니까 2000달이 되더라고. 또 국수 또 처먹으니까 또 그 썸네일 보고 500명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억부인 국수집에서 오전에 이제 2500달이 딱 찍고 그러고 이제 다시 복귀하는 그 길에 파만장을 다시 갔지. 갔다가 우리 단톡방 막내가 또 방송 보다가 이제 쫓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커피 마시고 담배 피고 글만은 이제 먼저 가고 거의 파만장에서 이제 있는데 뭔가 이렇게 좀 코인 노래방에 가고 싶더라고. 노래방이 그래서 노래방 같이 가실 BJ 없나요? 하다가 애들이 막 장난만 치고 그러다가 아 진짜 마지막 5분만 기다려볼게 가서 뻐꾸기 날려 그래가지고 매니저 사이다가 가갖고 수아라고 그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 개인 방송 한 시간밖에 안 한 노원에 사는 역캠을 갖다가 섭외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조인인 해갖고 전화해갖고 주소 찍어주고 이제 글로 갔어. 검단으로 갔어. 이제 방송 못 본 사람들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할게. 이제 검단 사거리 거기 가고 나 예전에 살던 거기 앞에 굉장히 수노래방처럼 난 신발 벗고 들어간 노래방이 그렇게 좋더라고. 신발 벗고 들어간 노래방이 있었어. 그래서 신발 벗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노래방에서 이제 좀 기다리고 수아 오고 해갖고 노래도 좀 불러주고 거기서 또 이제 천년의 사랑 레전드 한번 또 이렇게 화장을 고치고 마냥 한번 싹 찍어주고 그러고 이제 나가갖고 고기 먹고 이제 그랬지. 근데 노래방 안에서 이제 내가 그걸 본 거야. 매니저한테 수요일 날 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어떡할 거냐고. 아무튼 너 지금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 너는 뭐 대단한 약점을 잡고 네가 뭐 대단한 어떤 그런 뭐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지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네가 나를 사진을 찍고 그 방에서 공유를 했던 거 그리고 내가 뭐 어디를 갔던 거 뭐 그런 거 다 찍어갖고 이렇게 올려놓고 그거를 갖다가 또 카페에 글 옮겼던 친구 아무튼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연한 곳에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 메일로 네가 나한테 일단 얘기를 해. 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왜 그랬는지 연락처랑 같이 주고 어쨌건 넌 잡혀. 역시 몰카민구 키우키우키우 왜 여자들이 몰카 무서워하는지 알겠다. 템이 마렵다. 어쨌건 넌 잡혀. 어쨌건 넌 잡히는데 네가 내 마음을 돌리려고 아무튼 최선의 힘을 다 써봐. 지금 네가 이걸 노력을 안 한다? 난 널 최악으로 그냥 몰아넣을 거야. 나는 너를 구라가 아니라 이건 내 용납할 수 없다. 나 진짜 방송 12년 하면서 이렇게 소름 돋고 이렇게 역겨웠고 이렇게 뭔가 막 절망감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수준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나한테? 그랬던 게 내 이제 처음이거든? 아니 두 번째야. 두 번째인데 나는 아무튼 어쨌건 너 진짜 가면 안 둘 거야. 진짜 리얼로 리얼로 너는 메일로 다 보내 나한테.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메일로 네 전화번호 해갖고 보내봐. 네가 어떤 이유에서 뭐 때문에 나한테 왜 그랬는지도 좀 듣고 싶다. 일단 경찰 조사 들어가서 뭐 시간 좀 있겠지. 근데 너는 아무튼 나 이거는 가만히 안 둘 거야. 너네가 이걸로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이걸로 들였던 돈이랑 이런 것들까지 난 싹 다 청구해가지고 받을 거야.
내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가지고. 나 개인 사업자고 너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피폐해져 버렸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난. 이건 넌 나한테 진짜 웬만한 뭐 토크온에서 지금 뭐 모욕죄로 이런 걸로 내가 몇 명 넣은 거 있는데 그런 거랑은 비교도 안 되게 내가 너 할 테니까는 봐봐라.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좀 잠잠하다 싶었어. 그치? 그러니까 좀 현타왔던 게 약발방 할 때 매 주마다 사건이 터졌었고 매 주마다 경찰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뭔 씨발 내가 유신인가 싶더라. 어? 진짜로 뭐 이렇게 내가 법을 좋아하게 됐는지 이렇게 씨발. 자잘하게 아여간에 뭐 더럽게 엮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 약간 스스로 하드 난이도가 되는 것 같은 느낌? 방송을 하면 할수록.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그래도 진짜 매니저 있으니까 좋다. 병신 같은 새끼들 진짜 많았는데 그래도 하나하나 딱 보고 없애주네. 너무 좋다. 네. 고맙다 진짜. 사이다 진짜 고맙다. 참 매니저. 칠성도 있습니다. 칠성이도 있고 그래. 아닌데 오늘 사이다는 섭외를 또 해줬잖아. 그것도 맞죠. 그저 뭐야 너 그거 죽 넣어놨냐 안 넣어놨냐? 뭐지? 너 지금 집 앞에 있던 거 스티로폼 이렇게 와가고 이렇게 저 박스로 돼 있던 거 이렇게 뭐 택배 오고 이런 것도 그냥 정리 하나도 안 해놨냐? 그대로 있어요. 빨리 넣어놔라 냉장고에. 그거 농민이 보내주신 거야. 욕 안 했어요. 욕을 해. 맥 감독님 왔어요. 어서오세요. 제가 오늘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멘탈이 아닙니다. 늦게 오셨을 텐데 제가 오늘 아 우리 트릉이가 또 100개를 헬로 어서와라. 아 오늘 저기 성지합 창단 할 거예요 여러분들. 성지합 창단은 한 20분 정도 후에 하는 거고 하고 내 방제도 바꿔놓고 준비할게요.
야, 그리고 랄프야. 네? 그건 뭐야? 이거야? 어, 뭐 고릴라가 왔던데? 고릴라요? 누가 택배 보냈던데? 그 아니, 뭐야? 팬분이 고릴라 보내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줘봐봐. 주소 알려줬어. 줘봐봐. 고릴라 피규어예요. 고릴라 피규어? 바로 언박싱 해줄게. 내가 요즘 방송에서 고릴라 언급을 엄청 했더니 어, 나에게 고릴라를 보낸 팬이 있네. 그러지 말고 차라리 실제로 고릴라를 만나게 해주면 안 돼? 어, 고릴라 피규어를 갖다가 선물해줬어. 고릴라 좋아하니까. 와우, 감사합니다. 어, 일단 방지 좀 바꾸고 갈게요. 실버백인지는 모르겠어. 아이고, 분반이 고맙습니다. 와, 존나 멋있다. 붓댄다. 우와. 야, 이래서 피규어를 막 모으고 그러나 보다. 분분한 낙화 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존나 멋있다. 눈동자랑 이런 거 대박이야. 와, 무게도 있고 되게 멋있다. 손 퀄리티 봐. 주름이랑 이런 거 대박이야. 오토포커스 해줄게, 잠깐만. 무게감도 꽤 있네. 어. 밤새는 단가 안 맞고 얼굴 옆에 들고 있어줘봐 캡처하게. 조만간 당근마켓에서 봅시다. 와, 완전 멋있다. 개간지인데? 와, 이렇게 디테일하다고? 되게 괜찮아.
손이랑 이런데 퀄리티도 장난 아니야. 주름이랑 무게감이랑 개쩐다. 포스 있어. 나름? 되게 멋있다. 오, 땡큐. 완전 고맙습니다. 완전 족간지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멋있다. 나 이거 책상에다 올려놓고 있어야겠다. 완전 간지다. 홀리쉣. 홀리쉣, 홀리쉣. 졸라 멋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임코트 제 새끼 블랙해. 성접창 나 언제 하냐고 지랄거리잖아. 병신 같은 새끼가 죽여 팰까? 저런 새끼한테 이제 내가 친절하게 응대해주고 싶지가 않아. 왜냐면 나도 흑화했거든. 안 바뀌어 저런 개새끼들은. 아유, 오늘 기분 되게 더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 또 이렇게 또 빛의 팬, 어둠의 팬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이제 나한테 팬 갈라치기 한다고 하지 마. 사람 같지 않은 새끼들은 확실하게 갈라쳐내야 되니까. 언젠가는 분류가 될 거야. 어떠한 계기로, 어떤, 시간에, 어떠한 이유로. 이 흙과, 모래가 나뉘듯이. 해야겠어 진짜.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엠맥 마이웨이 할 엠맥이 아니 이수죠? 그죠? 이수 마이웨이 아닙니까? 이수 바로 열고 MC도 맥스 바로 닫고 마이웨이. 이수 마이웨이 하면 되지 뭐. 수아를 다시 불러. 아니 나중에 수아랑은 내가 또 수아 좀 초대해갖고. 아니 수아 팬들이 막 풍선 많이 싸주더라고. 되게 멋진 형님들이셔. 털에 치는 것도 아니고 되게 매너있고 착하고 그러더만. 그 방도 약간 팬들이랑 친구처럼 지내고 그러나봐. BJ가 잘 했으니까 또 그런 좋은 팬들이 있는 거겠지 그 방도? 아임코트 전마 디코방에 있는 애야? 알프야 디코방에서 쳐내라. 저 새끼 오늘 성지합창단 저거 뭐 한 카트 따보려고 개발강 떨 텐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그냥
어, 없애버려, 잼마. 발표할? 어, 없애버려, 없애버려. 아, 잘하다 해버렸습니다. 잘했다. 다시는 먹어봅니다. 저런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다영 이분은 활동을 잘하시네. 이분을 좀 약간 저거 좀 올려도 될까요? 관리자로? 저 사람이 많이 알려주시네. 팬가이 고맙습니다. 그러게, 디코가 이게 핸드폰 인증 받아야 되는데 나름대로 들어오기 힘들게 해놨는데 아이디를 몇 개 만든 건지 알 수가 없네. 전화번호를 복사해서 디코 계정을 만드는 거라고? 그런 게 있어? 가짜 번호? 아, 그러면은 아무 사이트에서도 그게 되겠네? 가상 번호 같은 게 있어? 아, 그게 의미가 없네. 인증 한 번에 200원이야? 자기 인생이 어찌 보면 이제 유일한 낙일 수도 있어. 이런 컨텐츠에 사람들 많이 보고 있을 때 목소리, 자기 목소리가 방송에 나오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굉장히 좀 흥분이 되고, 내 인생 최고 업적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만큼 기대치 낮은 인생에, 어? 뭘 어떤 저기를 하겠어. 그들 인생의 업적. 그지. 오늘 자꾸 저주 많이 퍼붓네. 왜들 그런지 모르겠다. 그게 찐감기 찐내자 우리 애자. 아, 우리 애저테인먼트가 또 3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저 40만개 넘었어요. 40만개 풍선 40만개를 넘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짜 이번 달에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세 분이나 들어와 주시고, 어, 너무 감사합니다. 예. 풍풍풍풍 했더니 진짜 많이 싸주셨어요. 네, 그런 의미로 이번 달 목표는 50만 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같이 힘을 내볼까요? 진짜 중선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형님 이번 달 너무 열심히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열심히 해야죠. 저 진짜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딱 게이 쓴 지 24시간이 되었네요. 예. 그 정도는 받았어야 했던 게 맞지. 로즈 형님은 내가 연락처 주셨는데 아직 연락을 안 드렸어. 어, 그러니까 뭔가 이번 달 말쯤에 연락을 한번 드리려고. 어, 이번 달 말쯤. 왜냐면은 6화원 측으로 할지 뭘로 할지 잘 모르겠어. 로즈 형님이 큰 미션 하나 하자 그랬었거든. 어, 10만 개가 됐건 몇만 개가 됐건 그 미션에 들어가는 돈도 다 처리해 주신다 그랬었거든. 뭐 할지 아직 모르겠어. 담배 한 필게요 여러분들. 근데 그 형님도 처음에 오실 때 그런 얘기 했었어. 합방 언제 하냐고. 메이저들이랑 합방하는 거 보고 싶다고.
담배 피고 그러고 나서 한 네, 아, 12시 7분이네 12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하겠습니다. 성적 청단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들 파트 숙제 하시고 네, 자리에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온빵이 고맙다. 아무래도 추링 차차가 또 119개 너무 고맙다. 아이고 우리 또 우기 대디가 또 119개 고맙다. 근데 내가 풍풍 이렇게 막 자꾸 풍 얘기하는 게 서운하고 싫은 사람도 좀 있나봐. 유튜브에도 댓글에도 그런 애들 몇 명 보이더라. 요즘 왜 이렇게 풍풍 거리냐고. 난 또 녹음기 돌리는 수밖에 없지 뭐. 나 진짜 이제 더 이상 이번 씨 방송에선 음악 채팅 쳤다간 바로 모가지 썰리는 마당에. 나 진짜 이번에 그 협박 받은 거 이거 이후로 진짜 그런 것들이 꼭 지론이야. 그러니까 나 진짜 나 이번 정말 불미스러운 일 진짜 없었으면 좋겠다. 와, 징그럽다 진짜. 제발 구설수 없길. 다 같이 끈끈해져 너 좋다 이거야.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수가 예전에 아프리카에 있었다고? 연예인들 많이 해 아프리카. 지금은 진짜 모르겠다. 지금 많이 안 할 것 같아. 예전에 진짜 많이 했는데. 오늘은 막 가래가 계속 끄네요. 오늘 존나 킁킁거릴 계획입니다. 예. 아, 그리고 오늘 라이딩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새로운 장비가 카메라가 하나도 안 흔들려갖고 되게 좋았어. 진짜로. 제가 볼 때 각도가 살짝 조금 올라갔으면 좋겠더라고요. 밑에 조금 파츠랑, 낮긴 하더라. 예, 파츠랑 추가해가지고. 결국은 잘한 선택이었어. 집에서 폴 가이즈만 붙잡고 욕짓거리 하는 것보다 그것도 하나의 방송이지. 그렇게 좀 안 흔들리고 하니까 음질도 되게 좋더라고. 그렇게 해놓으니까는 되게 오히려 서 있을 때보다 라이딩 할 때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죠. 아프리카 켜놓으면 항상 방송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낮방송 지금 풀 영상 올려놨는데 랄프가 다시 막았을라나? 그리고 이제 토시를 차고 나갔는데 오늘 장갑을 안 끼고 나왔거든요. 근데 토시를 여기까지 올리는 바람에 예, 여기만 하얗고 이제 원래 어저께까지는 여기가 하얘었어. 여기 자체가.
깔맞춤 한다고 내가 장갑을 오늘 안 끼고 라이딩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또 이렇게 돼버렸네. 꼭 시계 찬 것 마냥. 어. 용스 글마는 할릿하더라고. 바이크의 글마도 좀 진심이더라고. 취미 즐긴 거죠, 같이. 예. 진짜 건전하게 밥 먹고 라이딩하고 커피 마시고 담배 피고. 바이크 타는 BJ들 있으면 또 같이 또 바이크 타면 좋죠. 나 속이 토하고 야, 마실 거 좀 줘라. 커피만 마시니까 헛국질 난다. 물 좀 물. 아 이제 이때 약간 진짜 거짓말 아니라 아 진짜 약간 동물원 원숭이 된 것 같았어 진짜로. 야 이리 와봐. 아 씨발 왜 자꾸 쳐다봐. 어? 야 이리 와봐. 네? 왜 자꾸 쳐다버리고 씨발 옆에서 왜 그래. 아니 방금 지나 내 쳐다봤잖아. 근데 이게 누가 보면은 뭐 내가 뭐 되게 막 피해의식 있어갖고 무슨 뭐 저 뭐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 그게 아니라 요 배 막 와 존나 왔다 갔다 거리고 엄청 짜증났었어. 이래 노래방 이제 끝나고 나서 수아랑 같이 엘베 타고 내려가는데 저 무리 중에 여자애가 한 명 있었어. 그래갖고 어 야 난 진짜 그 내려가면서 엘베 누르고 이제 저게 3층이거든. 이제 1층 누르고 이제 내려가면서 어 야 난 진짜 저런 왜 저런 애들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야 저거 네 친구들이지 이랬었는데 아 그것도 있구나. 어 엘베에서 됐냐? 맞아 원래 저래? 아 친구들 아니야. 아, 애들이 엄청 저기 있었어. 친구들이지? 네. 전마들 왜 저렇게 까부니? 원래 저래? 아, 네가 제일 얌전하더라. 근데 왜 흡연실에 있니? 근데 왜 흡연실에 있는 거야? 어? 이른다? 안녕. 가자. 어? 전마들 흡연실에 있더라고. 근데 별로 위압감이 없었나봐. 우참하더라고. 내가 개 짜증나. 야 어떤 새끼냐. 아 씨발 왜 자꾸 니네 똑똑거리고 가고. 어? 야 방송하고 있는데 방해되잖아. 어? 아 그래 뭐 코트인 거 알겠고 뭐 알겠어. 근데 방송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송 방해하면 안 돼 지금 또 막 이러더라고 막. 어 그래서 야 하지마. 어? 얼마 스트레스 받겠냐 인정? 인정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하지마 부탁 좀 하자 고마워 이렇게 하니까는 팬이에요 또 이러면서 하더라고. 그래서 아 또 막 또 밉지도 않고 그러니까 참 뭐 좀 그랬던 것 같아. 아 저 보면 다시 보기로 보면 나와요. 네. 귀엽잖아. 아니 근데 방금 아니 분명히 3초 전에 똑똑거리고 갔어. 똑똑하고 막 지들끼리 웃으면서 그럼 100% 여기 있는 놈이야. 나가서 문 열고 나가갖고 어? 야 방금 어떤 새끼한테 아무도 갔어요 몰라요. 에라이 하늘 같은 성지고 선배님한테 감히 기웃기웃 뭐? 코트 내 만났으면 청자가 될지 중손 이상이 될지 궁금하긴 하네. 코트야 네 내 만났으면 그 자리에서 원투 먹이고 깽값 주는 건데 아쉽다. 저런 말 하는 새끼들 특 조카 주먹임 어? 조카 펀치임. 원투 꽂고 깽값 준다는 게 존나 어이없네. 에. 아무튼 여자 여러분들 이제 저 마이웨이 갑시다. 마이웨이. 킹기운 펀치요? 안 무서운데요? 그게 왜 무서워요? PTSD도 아닌데요? 저한테 그저 하나의 유익거리인데요. 예. 제 펀치는 실버백 펀치인데요. 로렌드 고릴라 펀치인데요. 예. 아 유치하다. 이딴 게 36살? 예. 아 너무 좋다. 근데 진짜 1만. 아, 이래서 진짜 피규어 하나 봐. 피규어 모으고 그러나 봐. 이거 한 자루면 실버백도 꼼짝 못함. 벤이 선물해줬어요. 알림도 보내고 시작할게요. 어? 알림권 없어. 기간 다 만료됐어. 바로 현질이 알겠네요. 근데? 현질하겠어. 알림권 없다. 알림권 좀 보내주라. 나머지 있죠. 화면 위에 울어요. 그러게요. 저기 왜 저렇게 됐을까? 불 두 개 켜서 그래. 와, 나 근데 목 완전 지금 완전 잠겼고 목 뭔가 목이 실랑말랑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오늘 주영스트 오라고 하기 좀 그럴 것 같은데? 내일 오라고 해야겠다. 왜냐면은 내가 좀 깨있은 지 24시간째라서 잠을 아예 안 잤어. 아예 단 한숨도. 예.
자 일단은 갑시다.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내 돈이네. 자 일단은 쓸게요. 알림권. 왜 사용이 안 되니? 사용했어요 제가. 이제 보내시면 됩니다. 됐다. 자 성지업 창단 이수 마이웨이 갈 겁니다. 예, 초콜릿은 안 쏘던데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 돈으로 나가는 게 맞고 차라리 하나로 나가는 게 좋아요. 차라리 별풍선이 더 나아요. 진짜로. 자. 오케이. 그리고